뭔가 진짜 물을 속에 들어가서 정말 캐오고 뭔가 잡고 하는 걸 제일 해보고 싶었던 건데 그리고 또 저도 한국에서 수중 연습도 열심히 했으니까 물론 프리다이빙도 처음 해본 거긴 하지만 되게 재밌고 괜찮은 거예요. 그래서 가면 진짜 다 딸 수 있겠다, 우리 많이 먹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도 가지고 갔는데 물로 이제 깊은 데를 나가보니까 이제 그게 더 잘 느껴지는 거예요. 파도가 일단 좀 다른 날이랑 달랐어요. 셌어요. 이게 그때부터 조금 불안했던 것 같아요. 아, 오늘은 좀 쉽지 않겠구나. 저 수영 잘해요. 이거 하나로 버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거에 저도 약간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.